여러분은 지금 올포원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올포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우리 삶이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직장에서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그 빌런들, 그리고 또 그걸 겪어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좀 지혜로울 수 있을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어떤 빌런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빌런이 내 앞에 왔을 때 나의 자세,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에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항상 우리 겪는 거잖아요, 매일. 그런 고민이 저에게도 있어요. 제일 지혜로운 건 첫째,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고 광야를. 근데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상사, 동료, 내 남편, 빌런, 내 자식. 이럴 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어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믿기로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저쪽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잘 되면 저쪽도 변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우리에는 그 무기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없는 무기, 사랑이라고 좀 봐요. 우리가 사실 빌런이 된다는 건 사랑 결핍증이거든요. 그 사랑의 저는 본질이 뭐냐면은, 짤막하게 얘기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견딘다. 그러니까 patience.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근데 마지막까지 참는 거는 견디는 거. persevere.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잘 참아야 되고, 회사 생활도 잘 참아야 되고, 빌런 앞에서도 좀 잘 참아야 되고, 주님 오신 날까지 100살 살면 100년만 참으면 돼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그 미화된 빌런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한결같이 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겼다, 악을 사라지게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악을 제거하는 것이 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악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선한 모습을 지켜가는 것.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악과 선이 비교가 돼야 저게 선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볼 것 아니에요. 그럼 악이 사라진다고 또 다른 악이 오지 않을까요?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임팩트가 강한 선의 모습이 또 나와야 되고, 그 역시 더 임팩트가 있는 빌런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시는 모습은 참 독특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 무질서한 모습,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선하게 일을 해나가시거든요.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선이 무엇이냐를, 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을 보게 하시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이 악을 계속해서, 악을 보고도 악을 닮아가는 저 모습이 빌런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빌런이 되지 않고 이 악이 횡행하는 현장 속에서도 선한 모습이 있네. 저걸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선택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 선택을 그쪽으로 해나가는 거죠. 어렵죠? 네. 예,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10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 목회하는 중에 요코하마에 있는 한 일본 교회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조그만한 교회인데 특별 순서로 남성 중창단이 나왔어요. 세 명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야쿠자 출신의 모습을 한, 이렇게 뭐 타투가 온몸에 다 있고 총천연세, 그분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소리가 고왔어요, 세 분이. 그러면서 찬양 중에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자기네들이 야쿠자로 굉장히 그 높은 이제 중간 보스로 있었는데 손가락이 하나 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르고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나온 건데, 공통점 중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은 일본 사람이지만 아내가 다 한국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내의 기도로 우리들이 변화돼서 손가락을 자를지언정 야쿠자 조직에서 나와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빌런을 품는구나. 아주 나중에 그 아내 되는 분이 또 우리 교회 교인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분이어가지고 물어봤더니 한 10년을 두드려 맞았다 그래요. 아유.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대들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결국은 남편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안에 그 빌런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악의 모습을 오래 참으면서 품고,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고 그럴 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힘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도 잘 못합니다.